잠깐만,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이 가을철 산불 예방 캠페인 기간이라고요? 예, 예,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아, 뭐예요? 출동! 출동! 어디로? 어, 이거. 건조하고 낙엽이 많은 가을철. 뭐야?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꼭 기억해야 할 산불 예방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가을철 산불 예방에 이분들이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산불 감시원. 별도봉으로 출동하셨군요. 아, 근데 아니 밑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정상까지 와서 만나야 된다고 하시는 거야 이거? 어디 계시지?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네. 힘드네요. 아니 밑에서 봐도 될 거를 저를 굳이 이 아침에 별도봉 정상까지 올라오라고 왜 그러신 거예요? 아, 가을철 산불 감시가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 부른 겁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산불 감시원이신 거네요. 예. 산불은 우리가 막는다. 산불 사전 교육을 받은 정예 요원들. 산 정상에서 무전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변을 살피는데요. 시청 1호 이상 없습니다. 시청 2호 이상 없습니다. 시청 19호 이상 없습니다. 각 조소 감도 매우 양호합니다. 각 조소 진화대 수고하십시오. 시청 1호입니다. 이야,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시청 19호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시청 1호. 저 1초소부터 19초소까지 한 분도 안 빠지고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근데 다행인 건 이상이 없다는 거. 예. 이거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산책로 외에는 다른 데는 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산책로 외에는 다니시지 마시고. 둘째, 화기 주의하시고 절대 그 위험 지역 안에서 담배를 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몰래 숨어서 피면 안 돼요. 앞으로도 우리 제주 씨의 산불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어, 마지막에 산행은 역시 가을이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산 입구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좋은 일에 저도 빠질 수 없잖아요. 등산객들의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등산객과 함께하는 OX 퀴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왠지 이 삼촌은 퀴즈를 잘 맞출 것 같은 촉이 왔는데 제가 퀴즈를 내드리고요.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OX 퀴즈인데요. 간단해요. OX. 자, 첫 번째 문제. 성냥, 라이터, 예. 버너 예. 같은 화기물을 산에 갈 때 가지고 가도 된다! OX! 퀴즈입니까? 퀴즈! 정답! 불이 나면 119에만 신고해야 된다. OX! 띠로리!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불이 나면 119에만 신고를 해야 된다. 엑스. 엑스!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아니, 보통 그렇죠. 119에만 신고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가까운 경찰서나 아니면 군부대 이런 데서 거였었어. 신속하게 연락을 하면 된답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 맞추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선물 드립니다. 선물. 네. 네. 산에서 발생하는 화재 산불. 그렇다면 산에서만 불 조심하면 된다? 아니죠. 산 근처에서 불이 나면 그 불씨가 산으로 번져 큰 산불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해 산 주변에서 애써주시는 산불 진화대원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네요. 이렇게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다니시면서도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차량으로 항시 이동하면서. 기준이 그 산림 인적지에서 한 100m 지역 그 내에는 우리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 위반 시에는 우리가 과태료 그 뭐냐 행정처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도를 그렇게 늘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곳곳에 계시는 것 같던데 몇 팀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제주 시내에는 3개 팀입니다.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해서 한 차량 석대가 5명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6초사 밑에 서북동 방향에서 여기가 올라오고 있으므로 지금 즉시 출동하기 바랍니다. 7사 1팀. 예, 여기 진화합니다. 지금 숙지에 있으니까 거기 번지나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내비로 찾아갈게요.
단골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전을 통해 근처에 있는 산불 전문 진화대원에게 출동 지시가 내려집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 100m 이내에서는 무언가를 태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불은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서는 안 되겠죠. 현장에 도착한 진화대원들 일사천리로 진화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남아있는 불씨는 있는지 확인까지 역시 꼼꼼하시네요. 야 진짜 다행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이렇게 나와주고 야 진짜 저거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역시 여러분이 이렇게 도우셔가지고 힘을 모으니까 금방 또 진화가 되네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종종 많이 이런 일은 많이 발생합니다. 농작물 부산불들 그걸 태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제지하고 하는데 좀 마찰이 있어요. 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생활 쓰레기와 농작 부산물을 무단으로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 아니 진화대원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가 2년째입니다. 2년? 네. 그럼 2년 동안 하시면서 아 나 이런 점은 참 진화대원 하긴 잘했는데 반대로 아 이럴 땐 너무 힘들어요 하실 땐 언제예요? 아, 대부분에 다 시민들이 협조는 잘해 주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때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30%를 차지하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주민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시청 상황실에 진화대원들이 보고를 하게 되고 시청 상황실에서는 각 진화대랑 그다음에 다른 진화팀들을 출동시키고 저희도 도청 상황실의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에 유관기관에도 산불 상황을 보고한 후에 저희 산불 진화 헬기를 출동을 요청하고 진화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 불은 사소한 일에서 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들을 주의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건 등산객과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 이게 바로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겠죠? 산불이 의심될 땐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산불 예방해봐요. 모두 모두 산불 조심하세요. 자나깨나 산불 조심 꼭 기억하세요.